휴지 나왔어. 다시 촬영해야겠다. 반갑습니다. 잘 많이 못 잤어. 한 5시간 잤나? 오늘은 미팅이 있어서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찍은 아니야. 시간은 지금 1시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방송을 하고 아침 7시에 자가지고 잘생겼네. 확실히 잘생겼어. 오늘 미팅 있는데 맞박이 여드름. 맞박이 여드름 2개. 오늘은 뭐 촬영 관련해서 미팅 하나 들어와가지고 미팅을 가야 됩니다. 이런 미팅!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좀 늦게 가요. 원래는 일찍 일어나서 공복 상태로 헬스를 갔다가 밥을 먹고 미팅을 가야 되는데 오늘은 늦잠. 존나 늦잠. 아니, 사실 늦잠 아니야. 나한테는 이게 생활 패턴이 맞아. 저는 어제 방송을 3시에 끝내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일을 시작했어요. 돈좀 벌고 싶어서 편집 일을 시작했습니다. 편집 일을 시작해서 아침 7시까지 편집을 했어요. 그리고 한 7시 반쯤 잠들었지. 한 5시간 조금 넘게 잤다. 일단은 미팅을 가야 되니까 씻고 오겠습니다. My mom hates this t-shirt. 우리 엄마 이 티셔츠 싫어해요. 저랑 같이 저희 집에서 샤워하자고 한 지혜씨. 저는 지금 당신을 3일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혜씨. 돌아와요. 지혜씨. 제가 마랑님 매그네틱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제 플레이리스트 1위입니다. 근데 이번에 락 버전까지 출시했더라고요. 제가 또 락에 미치거든요. You, Magnetic! 저희 집에 놀러와 저의 구석구석 팔, 다리, 겨드랑이, 가랑이 사이까지 씻겨주시겠다던 민지씨. 저는 지금 당신을 기다리며 7일 동안 샤워실 안에서 씻고 있습니다. 언능 오셔서 제 구석구석을 씻겨주세요. 에이씨발. 오늘 미팅이 있으니까 제가 꼭 세수할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폼클렌징을 묻힌 상태로 얼굴을 존내 마사지해. 이러면 개인적으로 붓기가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가 너무 높아. 얼굴에 선물 받은 세럼을 발라줍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 사람들이 항상 질문하시는 게 있는데 켄지님 혹시 피부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하시는데 저는 피부 관리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저는 남들에 비해서 세수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나갈 일 없으면 세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걸 알려드리자면은 닥터지 블랙 스네일 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20살 때까지는 집에 있던 바디로션 바르면서 살았어요. 스킨로션 이런 거안 쓰고. 저는 오히려 스킨로션 쓰면 건조해서 제 피부가 건성이거든요. 스킨로션 쓰면은 오히려 금방 건조해져서 별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가는 스네일크림이 이게 되게 오래가. 되게 오랫동안 촉촉해요. 약간 기름지달까? 피부 관리는 따로 크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크림 자주 바르는 정도? 어디 나갈 때 선크림은 웬만하면 발라요. 야, 왕녀들은 진짜 유니콘 있다니까? 이랬는데도 유니콘이 없다고? 미팅을 가야 되니까 살짝 잘 꾸미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메이크업을 얼만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머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일단은 선크림을 꼭 발라. 다슈에서 주셨습니다. 제가 다슈에 많이 출연을 하는데, 진짜 다 다슈 제품, 다 다슈예요, 다 다슈. 다슈! 사실 그거야. 다슈 제품이 좋아서 쓰는 것도 있지만, 아니, 선물 주셨는데, 일단 써봐야지. 나랑 잘 맞아? 선크림을 발라줍니다. 이왕이면 목까지. 저는 뒷목이 안 타요. 이 뒷머리가 다 막아줍니다. 선크림을 어느 정도 흡수시켰다 싶으면 존나 잘생겼네 진짜. 저는 이거 발라요. 이거 다슈 파운데이션 스틱인데 이게 편해. 이렇게는 돼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대충 그냥 필 가는 대로 이렇게 해줍니다. 요거 있잖아, 요걸로 그냥 두들기는 거. 저는 이게 메이크업 끝이에요. 저는 이거 한번 바르고 끝냅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했던 이제 머리 스타일링이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거 하나로 끝냅니다. 퍼시 어예요. 이거 한세 펌프 네 펌프 짜서 머리에 그냥 싹 발라줘요. 뒷머리까지. 뒷머리 좀잘 펴주고. 그리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니콘 뿔 같은 거 나면은 올백을 하면 안 돼. 그럼 이게 조금 가오가 안 살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내리는 머리. 그냥 바로 완성됐는데? 그리고 이 상태로 살짝 말려줍니다. 오랜만에 스크래치도 한번 제대로 한번 내봅시다. 된 것 같은데? 오늘 미팅 가니까 캐릭터 확실하게 보여주고 와야지. I'm Kenzie! 갑시다. Let's go. 오늘도 저는 SM5를 타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떠납니다. 제가 전에도 유튜브에 영상 올렸다시피 저는 현재 한 2년 넘게 07년식 SM5를 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 SM5 유튜브 영상 댓글을 보면 와, 영둥이 정도면은 다른 차도 탈 수 있을 텐데 굉장히 검소하다. 와,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랑 다르게 가오도 없고 뭔가 사치 부리지도 않고 검소하게 잘 다닌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이 차도 굉장히 무리해서 샀습니다. 예? 브이로그 촬영 기준 내일 음원 나옵니다. 음원에도 이 SM5가 언급이 돼요. 내 차는 비록 SM5지만 지금 패러디보다 벌러져요. 벨트광매 악셀 꽉 밟기 전에 저는 이 SM5만 있어도 이 차를 슈퍼카로 만들어줄 수 있다. 너가 내 옆에 있으면 이 차는 이미 슈퍼카다. 뭐 그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그녀에게 해줬던 멘트고요. 자, 오늘 미팅 잘 끝내고 왔고요. 어려운 거 없이 잘 끝내고 왔고 바로 헬스를 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거의 시간이 몇 시야? 이봐, 벌써 5시네? 5시 동안 지금 공복이거든요? 빨리 운동하고 와서 맛있는 거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머리띠 차고 가야겠다. 장발이 간지나는 이유? 뭐 요런 데서 올 수 있지 않을까. 존나 예쁜데? 오케이 오케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저 어렸을 때 복싱 했었습니다. 장난처럼 보이지만 이거 여러분들 배운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거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뒤지는 거야 그냥. 어? 자, 오늘 유산소 끝. 헬스하러 가시죠. 생각해보니까 저번 브이로그 때 제가 가슴 운동하는 거 보여드렸었는데 오늘도 가슴 운동하는 날이야. 이게 겹치네. 근데 뭐 가슴은 좋잖아. 원래 가슴 클수록 좋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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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ine. 괜찮아. 딩딩딩딩딩. 일단 오늘 헬스하고 왔고요. 오늘 총 칼로리 소모는 저번에도 1시간 16분 운동하지 않았어? 4,500 정도 칼로리를 소모했고요. 오늘의 눈바디 오케이. 오늘도 역시 가슴은 마음에 드네요. 가슴이 좀 더 봉긋해졌으면 좋겠다. 저는 운동한 지 약 1년 3개월 정도 됐고 브이로그에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댓글에 또 물어보더라 사람들이. 영상 다 안 보고 내 찌찌만 보고 물어보는 거지 아주. 어? 오늘은 가슴이랑 삼두 운동했습니다. 여기 바깥쪽. 삼두 운동을 하면 팔이 두꺼워 보이죠? 야, 근데 오늘 확실히 펌핑됐다 팔. 진짜 두꺼워 보여. 그지? 운동하시는 형이 말해줬는데 가슴 운동할 때 어깨 개입이 많으면은 너처럼 어깨가 그냥 자연스럽게 넓어질 수 있다고도 하시는데 가슴 운동을 해서
어깨가 같이 넓어진 게 아닌가? 아니면 뭐 그냥 제가 섹시해가지고 어깨가 알아서 넓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찌찌 공개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저번 브이로그 이제 썸네일이 제 가슴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조회수가 엄청 높은 거야. 그래서 확실히 몸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나? 해가지고 이제 아, 또 여성분들 DM 넘치겠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영상 분석을 들어갔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90%가 남자입니다. 여성분들은 10%밖에 없어요. 분발합시다. 굿밥! 굿밥! 아직도 여전히 굴러먹다운 양배추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챙깁시다, 건강! I'm your energy, GX, 칼칼. 아, 사람들 저거 손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는데요. 나 손 예뻐. 이 양배추도 느껴. 느끼다 보면 단맛이 나요, 단맛이. 양배추는 근데 원래 좀 달지 않나? 단맛이 나요. 뜨거워. 밥이 개 뜨겁네. 와, 쉣. 이제 밥을 먹읍시다. 제가 아무리 마랑형님을 좋아해도 밥 먹을 때 옷 입고 먹겠습니다. 바로 말아, 그냥. 바로 그냥 반말 해버려. 아, 근데 국밥을 배달로 시키면은 조금 좋은 건데 안 좋은 점이 있어. 국이 너무 많아. 밥을 말면은 밥이랑 국이랑 적당히 조화가 이루어져서 이 국물에 밥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여요? 그냥 한강인 거? 먹다 보면 국물만 너무 많이 남아서 건더기 먹기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거 바로 건져, 국물 그냥. 와, 이게 완전 미친놈이네, 이거? 이게 완전 미친놈이네? 몇 시야? 6시 반? 지금 6시 반첫 끼. 제가 방송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일단은 제 이상형을 굉장히 궁금해해요. 켄지님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합니다. 저는 외적인 이상형을 정해두지 않았다. 뭐, 눈이 커야 되고, 뭐, 피부가 하얘야 되고, 이런 건 정해둔 게 없다. 좀 미래 지향적이어야 되고, 긍정적이고, 좀 사람이 좀 유하고, 나랑 말도 잘 통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마인드적인 이상형은 있지만, 외적인 이상형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잘못 이해한 것 같아. 저는 외모를 안 본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외모 좋나 봐요. 외모 당연히 보지. 당연히 예쁘면 좋죠. 당연히 예쁘면 좋은데, 나는 예쁨의 기준이 정해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뭐, 막,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귀엽고 아담하고 좋아요. 키가 크면 큰 대로, 뭔가 좀 우아하고 아우라가 있고 옷핏도 좀더 멋있을 수 있고 그런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건 딱히 없어. 뭐 키가 몇이어야 되고 이런 거는 없어. 마인드가 성숙한 사람을 좋아해요. 마인드가 성숙한 사람. 저랑 같이 대화를 나눴을 때 그게 딱 느껴지나? 이 사람 나랑 비슷한 부류다. 아, 이 사람 완전 나랑 다른 류다. 그게 느껴지는데 술자리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무슨 드립을 쳤어. 매그네릭 막 이런 거 했어. 야, 미친, 너 진짜 웃기다! 막 이랬어. 그러면서 어깨를 이렇게 쳐. 그날 술 내가 사. 저는 사람들을 웃겨줄 때, 사람들을 웃기고, 그 사람들이 진짜 웃었을 때, 그때 제일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잘 웃어주는 여성분을 진짜 좋아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술자리에서 다 같이 술 먹었어. 근데 나는 처음 보는 여성분들도 좀 있었어. 개그를 진짜 많이 쳐. 100번 쳐서 한두 번이라도 웃긴다는 마인드로 저는 개그를 진짜 많이 치거든요, 술자리에서. 근데 술자리에서 내가 개그를 엄청 쳤는데 유독 잘 웃어주는 여성분이 딱 있었어.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큰 관심이 없었어도 집 가서 계속 생각난다? 근데 그분은 왜 이렇게 잘 웃어줬지? 그 웃음소리나 그 웃는 표정? 이런 게 그냥 계속 생각나. 그래서 나는 좀잘 웃어주는 여성분한테 호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 아, 귀찮아서 김치 안 꺼냈는데 김치 없이 다 먹어버렸네. 아, 아무튼 제 이상형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예쁜 사람. 진심이고, 마인드가 좀 성숙하고, 대화 잘 통하고, 성격도 좀 유했으면 좋겠어요. 유, 매그네릭. 성격이 좀 유했으면 좋겠고. 제가 운동하면서 갑자기 트름을 안 하게 됐어요. 원래는 옛날에 트름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요즘 따라 트름을 안 하더라. 왠지 모르겠어.